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고강도 전신 유산소 루틴을 준비했어요. 각 동작 50초 진행 후 10초씩 쉬어갈 거고요. 첫 번째 어깨와 다리 스트레칭을 가볍게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손목이 아픈 분들도 하실 수 있도록 오늘은 클라이밍이나 플랭크 이런 버피 동작들을 뺐기 때문에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어깨 돌리기 먼저 가볼게요. 시작! 천천히 손을 어깨에 터치한 다음 팔꿈치를 천천히 원 모양을 그리면서 돌려주시면 돼요. 먼저 앞에서 뒤쪽 방향으로 다음 뒤에서 앞쪽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팔꿈치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견갑골 주변 근육도 풀어줄 거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 다리를 가슴 쪽으로 한번 안아볼게요. 상체를 뒤로 세우는 것보다 다리는 곧게 펴고 팔을 살짝 접어서 팔꿈치를 구부리는 힘으로 다리를 안아주세요. 이번에는 반대쪽 다리로. 혹시 중심 잡기가 힘든 분들은 의자나 벽 이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약간 흔들거리더라도 밸런스를 잡으려고 노력하시면 훨씬 더 코어 근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바로 들어갈 거고 팔벌로 뛰기예요. 시작! 50초 동안 팔벌로 뛰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저랑 같이 할 운동에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워밍업이고요. 우리 몸통 근육들이 살짝 운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양 어깨, 골반, 코어 근육에 한번 집중을 해보면서 호흡 패턴과 내 가슴을 너무 젖히거나 구부리고 있지 않은지 등을 한번 상상하면서 워밍업을 따라와 볼게요. 속도는 저랑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해주세요. 혹시 빠르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물론 본인의 페이스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앤아웃 스쿼트인데 와이드 스쿼트보다 살짝 좁은 스탠스로 스쿼트 자세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점프하면서 다리를 모았다가 다시 앉아주시면 돼요. 이 동작에서는 포인트가 사뿐히 내려앉는 거예요. 너무 훅 주저앉으면 무릎과 골반이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무릎과 발을 동시에 같이 열되 엉덩이 근육이 이완하는 걸 느끼면서 충분히 앉아줬다가 허벅지 안쪽을 조이면서 이렇게 다시 곧바로 열어서 앉아주는 거예요. 자,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씩 가빠지고 있을 텐데 의식해서 계속 호흡을 뱉으려고 노력해 주시면 끌고 가는 데 도움이 더 될 거고요. 상체가 이렇게 너무 무너지지 않게 저랑 시선을 계속 마주하면서 상체를 세우려고 한번 노력해 볼게요. 벌써 힘들면 안 돼. 자, 팔은 옆으로 뻗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다리는 번갈아 가면서 한 다리씩 들어 올릴 거예요. 오른팔과 왼다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진행해 볼게요. 이때 팔만 뻗는 게 아니라 내 가슴이 이렇게 틀어지는 느낌으로 몸통을 전체적으로 크로스했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합니다. 혹시 다리를 앞쪽으로 들어 올리는 게 힘든 분들은 조금 더 복부에 집중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무릎을 약간 구부려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에 유연성이 제한을 하는 분들한테는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힘들 땐보다 호흡에 계속 집중할 거고 좋은 생각, 힘든 것보다 나는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거에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에 굼보니 동작에 등 근육을 쓸 거예요. 차렸던 상태에서 천천히 앞쪽으로 굼보닝으로 내려갔다가 팔꿈치를 옆구리 쪽으로 가져오고 차려. 자, 이때 하체 뒤쪽 근육들이 중심을 잡아줘야 되고요. 상체는 그냥 일직선. 척추가 휘거나 움직이지 않고 곧게 펴져 있는 상태에서 등 근육의 수축으로
팔꿈치가 옆구리 가까이 왔다가 다시 뻗어지면서 일어나 볼게요. 상체각이 저처럼 이 아래까지 내려오지 않는 분들 괜찮아요.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범위까지만 가서 팔꿈치를 넓게 옆구리 쪽으로 가져오는 걸 반복해 주시면 돼요. 팔꿈치를 옆으로 가져올 때는 꾹 옆구리를 멀리 눌러내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따라해봅니다. 다음 동작은 제가 유산소 동작 중에서 가장 좋아하면서 싫어하는 거. 자, 런지 자세 준비해 주시고 달릴게요. 자, 왼발에 지금 중심을 잡았고 달리기 자세를 취하면서 런지 자세와 하이니 동작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게 돼요. 자, 뒷다리는 무게중심이 거의 없고요. 허공에서 이렇게 치더라도 앞발에 체중이 있어요. 앞발에 발 전체에 힘을 주시되 엉덩이가 앞쪽이 아니라 뒤쪽 아래 방향으로 향하면서 힘을 계속 쓰고 있고, 조금 더 쉬운 큐잉은 왼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 생각하면서 진행해 볼게요. 하체 근육이 점점 지쳐올 거고 쥐나는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힘든 분들은 재빠르게 섰다가 바로 이어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가슴도 곧게 세워주세요. 으아! 그럼 이쪽 엉덩이가 아픕니다. 자, 반대쪽 런지 자세 취해 주시고 준비 갑니다. 시작! 자, 이때 팔다리 같은 쪽으로 달리면 굉장히 우스워질 수 있어요. 우리 팔다리는 달리기 하듯이 앞쪽으로 추진하는 느낌을 쓰는데, 오른쪽 다리가 지금 바닥에서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근육을 계속 사용해 주세요. 자, 빠르게 하면 할수록 폭발적으로 하체 후면 부위 근육을 단련할 수 있고요. 당연히 카디오 효과도 크겠죠? 자, 호흡은 쉬지 않고 계속 뱉어주면서 배가 너무 튀어나오지 않게 코어 근육을 내가 꽉 안아준 상태로 진행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으아! 너무 힘들어서 3초 덜 했어요. 너무 아파. 자, 곧바로 우리 제 엉덩이 아프잖아요. 발로 엉덩이를 때리려고 하면서 달려볼게요. 이렇게 힘차게. 자, 엉덩이 손에 발이 닿지 않아도 되고요. 모션을 지금 이렇게 주는 이유는 앞으로 뛰는 게 아니라 뒤로 뜨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앞으로 뛰게 되면 이쪽 근육을 많이 쓴다면 이렇게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가져가게 됐을 때 뒤쪽 근육을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정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자, 계속해서 턱은 약간 당겨서 키가 위로 커진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팔이 익숙해지시면 이 상태에서 달리기 하듯이 진행해 주셔도 돼요. 오, 와우, 너무 힘드네요. 자, 이제 크로스 백런지, 크로스 런지를 진행해 볼 건데, 이 상태에서 한쪽 다리가 뒤로 이렇게. 자, 스케이트 타듯이 다리를 미끄러뜨리면서 뒤로 보내도 되고요. 살짝 다리를 체인지할 때 아주 가벼운 점프를 진행하셔도 돼요. 저는 이 동작을 더 추천합니다. 이렇게 살짝 교차하면서 뛰고 그 탄성으로 다리를 미끄러뜨리면서 이완까지. 우리 하체 라인이 아주 예뻐질 거예요. 상체 각은 지금 골반을 접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숙여지지만, 우리 너무 힘들어서 상체가 바닥을 보지 않도록 시선은 저와 유지해 주시고 상체를 이 갈비뼈와 몸통 힘으로 좀 더 세우려고 노력해 주세요. 오, 힘들다. 자, 누워주세요. 할로우라는 동작이에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해서 버텨주세요. 5초 정도 버틸 거고요. 다리를 안아주면서 스트레치합니다. 다시 숨을 참아주세요. 다시 다리 안아주세요.
뻗어지고 팔다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들어지겠죠? 버텨내야 돼요. 자, 팔다리가 길어지는 느낌도 좋지만 몸통이 길어진다고 상상하면서 허리는 바닥에서 뜨지 않고 후, 다시 홀드, 다리 스트레치 한 번 더. 여러분 바로 엎드려주세요. 아니야, 바로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에어바이시클이요. 자, 상체 올려주시고요. 자, 바이시클 준비합니다. 허공에서 자전거를 타주시면 돼요. 자, 상체는 들고 진행할 거고 손으로 엉덩이 받쳐도 되고요. 목이 약하신 분들은 목 받쳐주셔도 돼요. 하지만 골반은 천장에서 내려다봤을 때 움직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시선은 배꼽과 골반을 응시해줍니다. 자, 복부에 집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는 길게 스트레치한다는 느낌으로. 잘 따라하고 있어요. 화이팅! 자, 저도 잘하고 있어요. 자, 50초가 너무 길어. 화이팅! 자, 여러분 스위밍 바로 갈게요. 바닥에 엎드려 주시고요. 우리 수영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예쁘게 헤엄친다고 생각하면서 팔다리를 위아래로. 자, 팔다리 길어지는 느낌이지만 정수리 저기 방향, 꼬리뼈 저 뒤쪽 방향. 정수리와 꼬리뼈가 서로 멀어지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우리 뒷선을 곧게 한번 펴는 느낌을 계속 생각하면서 진행해 볼게요. 너무 삐그덕삐그덕 되는 느낌이 든다면 잠시 이 상태에서 홀드하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셔도 돼요. 좌우 밸런스 비슷하면 좋겠죠. 거울로 봤을 때 팔과 다리의 높이가 비슷한 범주에서 움직이는 게 가장 이상적인 동작의 범위예요. 자, 레스트 포지션 한번 취하고 다시 돌아와 주세요. 우리 엎드린 김에 엉덩이 운동까지 추가로 해볼 건데요. 동시에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할 거예요. 자, 시선은 바닥, 이마랑 이 손등을 가까이 둔 상태에서 상체의 긴장이 아니라 코어와 엉덩이를 써서 동시에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다리가 길어지는 느낌으로 내리는 게 포인트예요. 다시 다리 들어 올렸으면 다리가 저 뒤로 길어지는 느낌을 쓰면서 내리는 거. 다시 업! 제가 지금 상체를 들고 있는 이유는 큐잉하려고 들고 있는 거고,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허리를 상체를 세우고 하게 되면 허리에 조금 더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체를 숙이고 진행하는 거 추천드려요. 자, 다시 다리를 올리고, 자, 스위밍 하듯이 이렇게 빠르게 다리를 흔들어 볼게요. 엉덩이 근육이 훨씬 더 잘 느껴질 거예요. 자, 우리 엉덩이 쓴 김에 두 가지 동작 더 할게요. 와이드 스쿼트. 지금은 어떤 순간이냐. 우리 다 같이 먼 여정을 떠나왔어요. 아니, 10분의 여정을 했어요. 이 상황에서 당장 운동을 그만둔다.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동작을 더 진행할 거고, 와이드 스쿼트는 지금 생각보다 동작이 잘 열릴 거예요. 골반도 잘 열릴 거고 자세, 가동 범위도 조금 더 잘 나올 거고. 그래서 흐르는 시간 안에 그냥 내 몸을 맡기면 된다. 지금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저한테 홀리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다음 동작 스쿼트만 하면 오늘 어마무시한 강도의 하나의 루틴을 끝내는 거죠. 자, 마지막까지 우리 힘내서 집중해볼게요.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을 천천히 열었다가 키가 커지면서 모아주는 거예요. 센터 라인 쪽으로. 자, 다리 각도를 조금 더 좁혀서 스쿼트로 가볼게요. 자, 천천히 내려갔다가 쑥 일어나세요. 다시 천천히 앉을 거고 후, 호흡 뱉으면서 일어날게요.
자, 일어나는 순간에는 허벅지 안쪽 같이 쓸 거고 일어나는 순간에 무릎을 펴는 느낌보다 내려갔다가 엉덩이 밑에서 누가 나를 받쳐서 올려준다고 생각하면서 쭉. 그래서 내려갔을 때 엉덩이의 이완이 충분히 느껴지고 일어났을 때 엉덩이의 수축이 충분히 느껴지면 우리 버금이들 오늘 운동 정말 잘하고 있는 거고 우리 이제 끝났어요. 자, 몇 초만 더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이 루틴을 마무리해 볼게요. 하나 더. 와, 끝났다. 자, 잠깐 상체를 접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냥 힘을 빼고 있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다리를 잡아도 좋습니다. 바닥 짚고 천천히 일어나 볼게요. 끝! 아이고. 자, 오늘도 아주 재밌는 운동을 해봤는데요. 재밌으셨어요? 오늘 이 루틴을 잘 따라하고 충분히 만족스러우셨다면 친구에게 이 루틴을 공유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